들었을 때 정치할때 항상 뭐 이야기면 건방지다 뭐 이런 아이가 벼슬처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의 어떤 이야기를 그 내용을 들어주려는 자세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. 뭐 제가 원래 그 80 넘으신 분하고도 소통을 자주 하기 때문에 저는 아까 송 대표님이 이미 계산하고 오셨더라고요. 22살 차이라고. 네. 네. 송 대표님도 충분히 자유로운 대화를 저랑 격이 없이 하실 수 있으실 거다 이렇게 보고요. 제가 참 식사 한번 모시고 참 어떻게 보면 값싸게 송 대표님의 정치적 경륜이나 경험도 한번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한번 만들어보고자 하는데 응해주시겠습니까? 정치권에서는 편하게 밥을 사는 겁니다. 예, 이렇게 제가 제안하고 얻어먹습니다. 택시기사도 해봤고 그래서 저도 택시기사 한번 주시라 공감대를 가졌고 억까하지 말자. 이 말에 100% 동의합니다. 말의 본취지를 그냥 억지로 악의적으로 해서 이렇게 말투 몇 가지를 가지고 억지로 까는 이러한 정치, 소극적인 정치를 이제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. 제가 네, 우리 이기수 후보님의 공정한 정치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아이고요. 네, 제가 외교 전략이라서 청년은 한 평짜리 방에 청년에게 사회적 금융을 통해 수많은 청년들이 저는 송 대표께서 고민이 참 많으시다. 근데 해법에 있어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. 청년 특임 장관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떤 실질적인 역할과 그리고 기능이 있을지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회의적입니다. 조직을 만들고 직제를 신설하는 것보다도 자유롭게 젊은 세대가 말할 수 있는 언로를 열어라. 그리고 때로는 자리를 비워줘라. 그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께서 당선되셔가지고 소위 능력주의 여성 할당제 반대 상당히 우리 사회에 좀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.